예, 최근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민정수석을 임명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검찰 숙청입니다. 총선 패배 후 민심 청취를 하겠다고 만든 민정수석실의 진짜 역할은 검찰 숙청 및 장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김어준은 중대 사건이고 이 검찰총장은 사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검찰 인사 뉴스가 있었죠.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이거 어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났는데 어제 검찰총장의 참모라고 할수 있죠. 대검의 검사장급이 총 8명인데 그중에 6명을 어제 바꿨거든요. 그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 9월에 이 검사장급 인사를 했어요.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중앙지검장 밑에 있는 차장이 4명 있어요. 몽땅 다 바꿨어요. 검찰 역사에 이런 인사는 없었습니다. 인사철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 4명을 다 날렸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이런 인사를 했을까요? 우선 왜 이런 인사를 했느냐?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인 관련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부인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벌써 총선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간간이 흘러나왔는데 그때 못 바꿨어요. 그리고 검찰 장악을 위해서 민정수석실 신설한 거 아니냐고 했었잖아요.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이 사람이 인사 전문가예요. 신임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을 통째로 날려버린 겁니다. 전부 다. 근데 이걸 검찰총장이 했을까요? 검찰총장 참모 8명 중에 6명을 어제 한 번에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3개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검찰총장이 한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검찰총장은 이제 꼭 관두는데 자기 참모들을 왜다 바꿔요? 이 정도 되면은 검찰총장 나가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안 믿는 얘기예요. 검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검찰총장이 그대로 있으면 바보죠. 검찰총장이 조만간 관둔다는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의 인사예요. 그리고 데려온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 하던 전주지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돈 털고 있던 그분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꽂았어요. 이거 잘하면 검찰총장 시켜준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지금 검찰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레임덕이 이제 검찰 문턱까지 왔다 이런 소리예요. 하지만 검찰총장은 7초간의 침묵 외에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서울지검장 등등 대검 부장급 6명이 인사 조치됐는데 어제 그래서 이현서 검찰총장이 이렇게 자기 팔다리를 잘리고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인데 그럼 관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는데 뭔가 입장을 낼 거라고 입장을 안 냈어요? 예?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 총장은 어제 출근길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질문에 이 침묵으로 불편한 성내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회의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보가 된 거거든요. 자기 직속 부하, 자기 참모라고 할수 있죠. 예, 대검 부장, 검사장급 6명을 한꺼번에 잘라버렸어요. 너 바보, 너 나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침묵합니다. 예. 큰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저런 거를 당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무슨 불편한 속내를 침묵으로 드러냈다. 그런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수사는 수사입니다. 하나만 한 말이죠. 저 정도밖에 못하니까 반기를 들 만한 인물이 아니구나. 라고 검찰총장에게 내정한 것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한동훈과 동기입니다. 이번 인사로 모든 것이 정리된 듯하지만 이면에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김건희 수사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곳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입니다. 이원석, 한동훈 모두 윤석열 사단이었지만 둘은 동기 사이입니다. 윤석열 사단에 모두 함께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원석은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선택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선택은 결국 동기이며 차기 권력이 될 수 있는 한동훈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 가설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이원석의 정관이호를 거부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이원석의 임기가 9월 중순에 끝나는데 후배들을 찾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윤석열 측에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검찰 숙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대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싸움의 승패는 이원석의 임기가 끝나기 전, 9월 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